자, 여기 메디게이트 뉴스라는 의학 전문 온라인 사이트에서 어제 날짜로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가톨릭 의대에서 학칙에 원래 규정되어 있는 그런 유급 규정을 미적용하겠다, 이런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수업을 안 들었는데도 바로 진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소식인데요. 이 교육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키로 했는데, 그걸 이렇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겠다고 공지를 낸 케이스가 이제 등장한 거죠. 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톨릭 의대 커뮤니티에 공지된 이 게시물을 메디게이트 뉴스에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가톨릭 의대가 교육부의 유급은 없다는 방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수업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최종 재시험에 응시해 커트라인 점수를 넘으면 진급이 가능하다고 공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어제죠. 가톨릭 의대는 재학생들에게 의과대학 학사 시행 세칙 재시험 재실습 및 유급 규정 한시적 미적용에 대한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이거죠. 공지에 따르면 가톨릭 의대는 의과대학 학사 시행 세칙 규정 중 일부를 2024학년도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대학 측에서 학칙 시행 규정 관련해서 Q&A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대학 측은 금년도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목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의 경우 출석 미달에 따른 유급은 미적용이다. 그러면서 대학 측은 2024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험에 불응한 경우에도 추가 진행되는 시험에 대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학사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즉 현재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1, 2학기 교과목을 전혀 수강하지 않았고 1학기 본시험 재시험도 치르지 않았더라도 최종 시험만 치르면 진급을 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교육부가 2학기 시작 전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유급을 막기 위해서 각 의대 측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돌아오면 유급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압력을 행사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대학 측에서 실제 이렇게 1년 동안 수업을 받지 않은 의대생들을 진급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 같은 가톨릭 의대 학칙 개정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인해 한 학년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 관련 한시적 특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1학기와 2학기 강의를 듣지 않은 의대생들이 시험에서 커트라인 점수를 얻어 진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교육부 압박에 의대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학칙 유예 조치, 학칙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진급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제 이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 관련해서 여기 8호 마음건강복지센터라는 채널을 운영하신 의사 선생님이 이 기사를 이 게시물에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8호 마음건강복지센터 의사선생님은 최근 의대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 개인 의견을 이렇게 밝히고 계신 분인데요. 여기 보면 자 방금 그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대 교수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수많은 의대생들이 조금의 차이로 유급하고 심지어 제적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반복되는 유급으로 좋지 않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대 공부가 정말 타이트하고 힘이 들다는 거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의대인데도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그걸 못 이겨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뜻이죠. 몇몇 제 동기도 선배도 그렇게 의대를 떠나 방황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의대를 미처 다 마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교수님들은 절대 봐주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환자 몸에 손을 댈 수 없다. 이따위로 진급 가능한 것이었으면서 재적 당해 수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또 돌아가신 그분들은 뭘 잘못한 것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진급이 가능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많은 의대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심지어 그 젊은 생을 마감하냐, 그 한탄인 거죠. 의대 교수님들도 이 공지에 정말 동의하십니까?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의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짓을 막아내지 못하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자는 키우지 못하더라도 의학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환자를 지키는 길 아닌가요? 이제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마치겠습니다.